영주시와 SK 머티리얼즈가 100억 원 규모의 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성공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그런데 사업 초기에 조성되는 펀드 50억 원 외에 추가 투자 계획은 없어서 사업을 10년간 끌고 갈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이 소식은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주에 본사를 둔 SK 머티리얼즈가 지역사회를 위해 써달라며 5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.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투자할 50억 원을 더해 모두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마련됐습니다. 이 자금은 모두 영주의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에 쓰여질 예정입니다. 영주시는 경상북도와 SK 머티리얼즈, 그리고 주식회사 임팩트 스퀘어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전국에 있는 소셜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10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 한 곳당 정착 지원금과 창업 투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. 다만 영주에 있는 관광이나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제안했습니다. 농축산물 자원이라든지 관광 자원 등 영주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영주에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소셜 벤처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할 거고요. 그분들한테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. 영주시와 SK 머티리얼즈는 사업 기간 10년 중 내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해 영주를 경북의 소셜벤처 창업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. 즉 경제,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이런 측면으로서 상생 협력하는 큰 사업이라고 볼수 있죠. 창업 분위기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데 아주 큰 기대를. 하지만 100억 원중 건물 매입 등 초기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만 50억 원이어서 나머지 50억 원으로 10년간 투자와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한번 투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창업을 할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할수 있도록 매년 투자를 해줘야. 이와 별개로 SK 머티리얼즈는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2천억 원을 포함해 영주에 모두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시기와 방법 등의 세부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.